오늘은 낮 동안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이번 주말 비가 내린 후 다음 주에는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조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랐지만 퇴근길은 쌀쌀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여전히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아침 기온이 낮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2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서리가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산지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고 일요일인 모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는 32일 만에 찾아온 반가운 비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 지방까지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일요일 저녁쯤 비가 잦아들겠지만 충청과 호남은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지난 뒤 다음 주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져 4일 수요일에 서울 아침 최저 기온 0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차차 기온이 올라 6일 금요일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겠습니다. 건조한 대기는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기온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TBS 조주연입니다.